나는 송파이어 여러분, 허터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은 말미잘을 잡아가지고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볼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말미잘을 아주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말미잘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고! 근데 말미잘은 잡아 뜯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최대한 따보도록. 리발. 자, 오늘 여기서 아주 못생긴 미자리들이 소모임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소모임 발로 보지 플라이아가래. 나이스 트래핑. 그리고 미자리를 딸 때는 손으로 따기가 힘들어서 바로 로미로미 이렇게 준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다 좋네. 쫄짱개가 나와있잖아. 보이시죠? 여기 풀숲에 숨은 쫄짱개 레삼 나왔습니다. 잡지 않을게요. 대략 크기는 헌터팡 14살 때쯤 크기랑 비슷해요. 겁나 크죠? 오케이, 나왔다. 말미자리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 미자리들 보이시죠? 이런 해안가만 가도 말미자리들이 널려있거든요. 요 말미자리 동해안 해안 해안가에서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 말미잘인데 풀새꽃 해변 말미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바다 위에 징그럽게 뭐가 론나게 날아다니는데 물고기 새끼네요. 자세히 보니까 아유 징그러. 로미로 로미로미. 근데 저 녀석은 모래에 깊숙이 박혀있을 겁니다. 저 풀새꽃 해변 말미잘 말고 돌에 붙어있는 녀석을 잡는 게 좋은데, 그렇지, 이런 녀석 말미잘이 생각보다 떼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탁 하면은 바로 움츠려듭니다. 방금 로미를 살짝 잡았었어요. 이 호미가 처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제가 분간을 한 건데 촉수를 살짝 건드리죠. 보시면은 약간 그 FE 철맛이 나는데, 그리고 좀 더 위협을 가하면은 자 요렇게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캘 때 뿌리를 캐야 되는데 아 이거 보세요. 아예 없어져 버리죠. 지금 지나가다 겉으로 봤을 때 저기 말미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여기 노란색 있죠. 요게 말미잘인데 캐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못 캤어요. 잠시 대기. 해삼이 또 있어. 여기는 해삼 바시. 저거는 헌터팡 33살 그때 라온이 가졌거든요. 한번 올려볼까? 그렇지, 싹 하게 손에 올려버려. 얘는 굳은 게 요정도면은 횟집에서 파는 정도다. 맛있겠지만 오늘 목표는 미자리이기 때문에 처먹을거려. 저기 보시면 해삼 두 마리가 띵띵 누랄마냥 떠있죠. 성게도 엄청 붙어있고. 오늘 같은 날 닥친대로 해루지 건데 찍었어야 되는데 하필 말미자리 잡으러 왔냐. 그 와중에 또 말미자리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야 여러분, 갬민순 달팽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군소처럼 바다 달팽이과인데 독이 있다고 자자해요 소문이. 그래서 갬민순 달팽이 종류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예쁘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로 타, 일로 올라타. 길들이기 완성. 너무 신기하고 예쁘게 생겼다. 둥실둥실 꺼져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토니도 치고 가네. 해삼 5마리째 있습니다. 저기 벽에도 보이시죠? 해삼 7마리째, 저기 해삼 8마리, 저기 해삼 9마리. 와 쟤 진짜 크다. 너는 헌터팡 지금 이 순간 제일 멋져.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기 해삼 있죠? 위로 살짝 올려볼게요. 자, 저기 해삼 있죠?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볼게요. 저기 바위랑 바위 사이에 해삼 있죠? 다시 발밑으로 가볼게요. 돌 앞에 해삼 있죠? 제 눈에만 지금 4-5마리가 보여요. 근데 지금 따기 쉬운 구조에 있는 말미잘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헤헤 라온아, 왜 거기서 자고 있어? 괜찮아, 너도 아빠처럼 훌륭해질 수 있어. 이쪽에 그래도 좀 얕은데 말미잘들 모여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캐보고 안 캐진다 하면 포인트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안 따지네. 롬이 버린다. 원래 내 주특기는 왼손이지. 넌 34살인 나를 너무 무시했어. 내가 평소에는 오른손잡이지만 딱 한순간만 왼손잡이거든. 오케이, 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거의 뜯은 거예요. 그래도 이거 뜯은 거 챙겨갈게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상황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챙길게요. 이동.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아주 제대로 된 녀석이 있어가지고 잡고 뜯을게요. 하나 둘 셋. 뜯었거든요. 챙길게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말미잘들이 미친 듯이 많죠. 오, 너 좋은데? 한번 떼볼게요. 못 뗐어요. 야야 좀 비켜봐. 얘네는 개찌렁이에요. 빛에 이렇게 몰리거든요. 지금 시즌에 한창 많습니다. 들어가라, 또 들어가라, 마지막 키 먹으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미잘들을 잡아왔습니다. 이 녀석을 아주 맛있는 매운탕으로 한번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리릭, 냄비, 무, 무무무무, 고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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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고추. 마지막 기성 소스 센스. 진짜 마지막 랄미잘 미쳐라 미쳐라 미쳐라. 엔드 왔다야. 점화 9만 볼트. 한번 끓여. 다 끓었다. 닥쳐라 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주 맛있는 말미잘 매운탕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베르. 분명 이거 맛있다고 했었거든요. 잠시만, 이거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야겠어. 에?
식용 말미잘? 여기 보니까 식용 말미잘이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어디에 있냐면은 부산에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 지금 바로 부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산? 어? 어 부산. 우리 또 같이 가. 아, 내가 당일치기로 금방 갔다 올게. 촬영 때문에 가는 거야. 금방 갔다 올게. 자, 그럼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5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이 5시간 동안 은혜는 육아를 혼자 해야 되는데 너무 안쓰럽고 육아를 좀 같이 해야 은혜도 숨통이 트일 텐데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나는 구라 자유롭게 저 하늘아 부산 도착. 부산 어디에 왔냐? 바로 부산 기장이란 곳에 왔습니다. 부산 기장에서 말미잘을 처음으로 식용으로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미잘을 부산 기장에서만 거의 먹을 수 있고 별미 같은 느낌으로 많이 찾으신다고 해요. 거두절미하고 말미잘 파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 말미잘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녀석들을 생물 택배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수조 안에 들어가 있는 말미잘이나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직접 부산으로 왔습니다. 정성 롯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저 말미잘을 좀 사고 싶은데. 말미잘을? 네, 살아있는 거를 사서 집에서 요리를 해보고 싶어서요. 집에 어떻게 요리를 하십니까?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아시나요? 네. 아 진짜요? 네네네, 그럼요. 혹시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물고기 관심 많아. 아 좋아하는. 하거든요. 아 진짜. 아기 아들... 낳았다고 나한테 뭐 자랑하고. 어 맞아요. 아기 낳았다고. 아드님 몇 살이에요? 중3이요. 아 진짜. 다행이다. 이게 촬영을 할 때 양해를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다행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드님한테 영상 편지라도 하나. 어 진짜요? 네 그럼요. 범찬이 범찬아 허서 파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건강해라. 무엇보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안녕. 영상 봐줘서 고마워. 네 여기 있어요. 이게 식용 말미잘인 거죠? 맞아요. 종류는 요거 한 가지인 거죠? 네, 요거 한 가지. 이거를 근데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옛날 그때 어른들 여기서 음식화 되기 전부터 어르신들. 아, 마을 사람들은 종류는 요거 하나인 거죠? 요거 하나만. 이거는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요? 장어하고 가자미 잡으러 가면 미끼를 자기가 물고 올라와서 잡아오는데. 낚싯바늘에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네, 지가 일부러 물고 올라와서 잡히는 게 일부러 잡으러 나와. 아, 진짜요? 아, 너무 신기하다. 혹시 한 마리만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척수를 피우고 있다. 우와, 진짜 크네. 낚싯바늘을 물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네. 우와, 진짜 크네요, 생각보다. 이 외에 말미잘들을 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거 손질을 할 때 독이 없나요? 독이 다 타는 게 아니고 독을 좀 타는 사람들은 가려워서 아. 안 타는 사람은 그냥 만져도 괜찮아. 그러면 열을 가하면 없어지는 건가요? 없어. 아, 그래서 따로 손질할 때 독을 빼거나 하는 거는 아닌 거고요. 아,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몇 마리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나요? 키로로 나가요. 아, 키로로 나가요? 많이는 필요 없죠? 네네, 많이는 필요 없고. 한 몇 마리 정도 필요하세요? 네 마리. 네다섯 마리 정도면 될까 싶습니다. 진짜 크다. 뒤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그래요? 아, 얘네가 여기 밑에 싹 달라붙어 있네요. 건드리면 척수를 다 오므려버리거든.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네. 우와. 1kg 넘었나? 한 2kg 될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게 기장에만 있는 거죠? 네, 기장에도 다 먹죠. 우리 마을이가 거의. 이쪽 그냥 라인 포차에만 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만 잡아. 아, 신기하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범찬아, 네. 건강해. 영상 꼭 보시라고 전화했어요. 범찬아 건강해. 학교 어디에요? 모전중학교. 모전중학교 3학년 범찬아, 애들 괴롭히지 말고. 아유 참, 이거를 또 그냥 주셨습니다. 제가 당에 값어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드렸는데 아드님 범찬이가 너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사이다랑 물도 주시고. 모전중학교 범찬아 진짜 너무 고맙다. 나랑 해. 영상 봐줘서 고마워. 그리고 저가 주신 가게는 저기 보시면 항리집이라고 합니다. 항리집.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홍보해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라도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양양으로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오후기 때문에 집에 가서 당장 저 녀석을 살아있는 상태로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쪽에 펜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펜션에서 요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문제가 뭐냐, 아직 은혜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저 자고 간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보세요? 어 은혜야, 나 지금 도착했거든. 도착했고 말미잘 샀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서 여기서 자고 가야 될 것 같아. 뭐? 아 왜 자고 가는데? 그러면은 나랑 나 언니랑 데리고 갔어야지. 아 에르메스 사갈게. 에르메스 사갈게. 에르메스 제가 방금 메로나 사간다 했죠? 에메로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식용 말미잘, 풍선 말미잘을 사왔습니다. 이야,
굉장히 신기하게 생기죠. 제가 이전에 먹었던 풀새꽃 해변 말미잘과 크기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심지어 웅크린 상태의 이 정도인데 얘네 바닷속에 펴져 있으면 훨씬 더 넓이도 더 넓어지거든요. 얘네는 위험에 처하면 웅크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최대한 웅크린 게 요 정도다 싶으면 바닷속에서 보면 정말 크게 보일 거예요. 자, 요 다섯 마리로 요리를 할 건데 말미잘을 어떻게 해서 먹게 되는지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40년 전에 기장에서 한 어부분이 맨날 조업을 나가시는데 생선들도 잡히는데 이 말미잘들이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생선들은 나가서 판매를 하면 되는데 이 말미잘들을 팔 수가 없으니까요. 왜? 먹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한 어부가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씨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골칫거리네 이거. 그거 한번 먹어보면 어때요? 이걸 무어? 이거 어떻게 무어? 매운탕 같은 거 한번 먹어보면 어때요? 그래 마 다 처먹고 하자는 짓인데 넣어보자! 넣어보자! 누구세요? 자,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을 겁니다. 저희 사촌형입니다. 빨리 한번 소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곰팡이 여러분, 은둥이 여러분, 프리킹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1일 카메라맨 은혜 대신에 제가 머리 은혜 스타일로 딱 하고 바로 나타났다 아닙니까? 요 어디? 부산 기장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따, 오늘 막 넣어보자. 넣어보자. 준비 많이 했네. 바로 나와야지. 저희 사촌 형이 이제 저희 사촌 컨텐츠 같은 거 많이 나와가지고 활약을 진짜 많이 해줘. 옛날부터 놀아주고 했던 사촌 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닮았다고 하더라고. 나 몰랐거든. 어릴 때 우리가 하나도 안 닮았어. 아... 안 닮았는데 크고 막 같이 수염 막 쳐 기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랑 돈 론떡이 론떡. 시장 참수코이로 가시면 거짓말이 아니라 헌터빵 아버지 아니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저희 아빠보다 외삼촌이랑 훨씬 많이 닮았어요. 어쨌든 오늘 둘이 말미잘 요리해서 먹어볼 건데 오늘은 뭘 먹어볼 거냐? 제가 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집에서 에어프라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말미잘로 기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걸 먹는데 매운탕, 숯불구이, 수육 이런 식으로 먹더라고요. 근데 이 에어프라이어리 없어가지고 제가 에어프라이어로 한번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또 이 펜션 가지고 왔는데 이 에어프라이기 하나만 하면은 조금 아쉽기 때문에 숯불 피워가지고 한번 슈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축축한 소리가 들리네 계속. 뱁테는 똑같네. 유전 아이가. 자, 그래서 일단 말미잘을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형이랑 같이 할 건데 형 한번 해볼래? 내가 손질을? 한번 해보자. 아, 소위 이래가 내가 또 소위 이래가 형이 손을 다쳤어요 옛날에. 왼쪽은 말미잘처럼 잘 움직여지는데 오른쪽은 약간 독을 많이 맞았어. 그러면은 어디로 치노? 자, 완전 싸울 때 어디로 치냐 이거지. 레프트 훅.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치건 또 잘 칩니다. 뭐? 어? 자, 이제 그럼 바로 손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말미잘이 독이 있긴 한데 독을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대. 근데 엄청 강한 그런 독이 아니라 근질근질한 정도 독 타는 사람들은. 그리고 열감하면은 없어지는 독인데 그런 독을 거의 단백질 독이 그런 식으로 열감 없어집니다. 똑똑하지? 르마트? 나를 쳐줘야지. 르마트? 자, 오케이. 이 녀석 일단 바로 꺼내가지고 한번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기 이게 족반이라고 하던데? 밑에 이거 르마트? 자, 일단 이 안에 더러운 애들이 붙어있잖아요. 요런 흙 같은 거를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말미잘은 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붙어있는데 얘들은 흙에 살기 때문에 흙이 많이 붙어있는 거예요. 야, 꼭 홍시 같은데? 아, 이씨 홍시 같네. 팽이! 팽이? 팽이 그 민속 놀이 할 때 그 팽이가 좀 안 닮았나? 바로 돌려야지 그러면. 아, 얘 봐봐. 와, 부풀었다. 똑같은 거 맞아? 암수? 아니야, 아니야. 똑같은데 들어가지 않은 거야. 이게 촉수야. 이 촉수에 미세 독이 있어가지고 먹이 사냥을 할 때 이 촉수로 해. 이게 약간 엉덩이 닮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오, 싼다. 싼다, 뿅 난다. 싼다, 뿅 난다. 작은 말미잘들 물이 조금 나오는데 얘는 크니까. 카메라, 비싼 카메라. 리액션 막 지긴. 이래 또 배웠다, 아이가. 자, 여러분 이렇게 올렸으면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까? 동해에서 잡는 말미잘은 비린내가 많이 나. 아, 아이씨야! 진짜 리얼? 똑같은 냄새 나. 동해 그 말미잘이랑.
어? 약간 그 쿰쿰하고 쉰 뭐 상한 냄새 나거든요. 어이! 아 그렇게 약간 하수구 약간 냄새. 아 그렇지. 약간 생선 비린내랑은 완전히 다른 비린내입니다. 좀 이상한 비린내가 나는데 말미잘들은 항상 이런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먹으면 맛있다니 좀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어르신들이 이걸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르신들 입맛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바다에서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 쉽게 생겼네 하면 바로 그냥 입에 넣으시고 그러다 보니 이 입맛이 되게 어떻게 보면 상향 잘못 말하면 날아갈 것 같은데 안 하겠습니다. 잘 참았어. 어르신들 얘기할 때는 조심해야 돼. 그래 그래. 경상도 또 여기 웃 어른에 대한 도시 아이가 론데카로송. 론데카로송. 자 이제 이거를 손질 해볼 건데 손질 그냥 간단하대. 이렇게 이렇게 잘라. 우와 오씨 서걱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장이라 다 잃어버려요 안에. 이게 맛이 배 내장 맛이 난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먹어봐야 하는 거고. 먹을 수 있겠어? 약간 올 약간 얘기하면 되죠 어떻게. 멀미잘 약간 멀미잘. 근데 자를 때 소리가 봐봐. 장난 아니지. 말미잘이 보통은 저는 말랑말랑 할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딱딱해요. 내부가 너무 만신창인데. 어? 그거 안 해내요. 와싸. 때삐따 성훈아 니가 어떻게든 살리라. 자 이게 근데 요거를 먹을 크기로 잘라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전에 해야 할 게 있어. 소금이랑 넣어서 점액질을 좀 빨아줘야 돼. 빨아? 이거 근데 식감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고기 써는 느낌이야. 어 그거 맞아 맞아. 삼겹살 비계 써는 느낌이야 지금.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별미라니. 어르신들 배 많이 고팠나? 조용히 해라. 나랑 간다 임마. 나도 이제 어르신 나이잖아. 아직 아니지요. 형 지금 몇 살이야? 이제 마흔 코앞이거든? 야 너 멀티 86 39이야 39. 여자친구 계속 만나고 있어? 아직까지는 운 좋게 아직까지 말이 안 통해가지고 중국분이랑 만나고 있어가지고 그만 이거 나갈 때면 어떻게 될지 몰라. 여자친구 고운 거 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그 분은 몇 살이죠? 나보다 한 살 많아. 근데 결혼할 나이긴 한데 말은 오가지 않아? 아직 말도 안 통하는데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와우 쉣. 그리고 이 점액질이 굉장히 막혀있지. 그래서 요 소금을 완전 다 들이부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소금을 완전 버무리면서 점액질을 빨아버린 겁니다. 조조조조조조 한번 할 수 있나? 카메라 보고 시원하게 눈 한번 딱 뒤집어주면서 하나 둘 셋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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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우와, 많이 살아났어. 맡아봐. 아, 그래요? 아, 진짜?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었습니다. 이제 하나는 양념장, 하나는 그냥 이렇게 먹어볼까? 양념장을 내가 또 집에서 펜션 간다고 여자친구랑 놀러가는 느낌으로 양념장 만들어 왔어. 이런 거 좀 사도 되는데. 광고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를 나눠줘. 한놈 두식이 속사. 누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뜨기, 구구구구구 뭐야? 구마돌! 하나도 안 맞네. 그리고 한쪽은 양념장을 쫙 넣어서 이거 손으로 딱 긁어가지고 자. 저기 이거 손 한 빨자. 어, 그래 그래. 이야, 마 느낌 어떠노? 카메라 저기는데. 약간 딱딱하네. 형은 약간 딱딱하지. 난 매우.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됐으면은 요거 반을 바로 에어프라이기 한번 넣어볼게요. 에어프라이 반대고 종이 오일을 딱 깔아줘야 돼. 몰랐죠? 이런 거 딱 알아야 중국 가가지고 형이 얹혀 살 때 임마 잘 들어왔구나 이렇게 한다고. 준비되어 있는 남자 바로 살림 모드 들어갑니다. 근데 뭐 하셔? 교사 교사. 아, 진짜로? 아, 심리학. 내 또 조증 있잖아. 바로 치료사 만나가지고 이제 소통만 되기 시작하면 바로 저 조증 치료 되거든요. 저기 깔아주고 한쪽에 양념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반반 준비됐습니다. 자, 이제 바로 에어프라이어의 순위 립장 열어버려. 들어가라. 닫아버려. 온도는 일단 180도로 한번 조져보고 시간은 20분을 딱 하고 들어갈게요. 파이어. 이제 밖으로 수피우러 가볼게요. 렛츠 고. Do you wanna play game? 열어버려. 펜션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Fire! 와, 어디 그거? 중국산은 아닌데. 볼판! 올려보자. 오, 예스. 고소한 냄새 나지? 오, 곱창 냄새. 이모, 소주! 냄새가 좋네?
야 조개구이 냄새 나는데? 어 그러네. 양념 들어갑니다. 야 바꿔야 되네. 양념은 타기 때문에 밖에다 넣어둘게요. 이야 기가 막히다. 말미잘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번 쫙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안 보이거든요.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1분 남았습니다. 미리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버려. 오이쉣. 괜찮아요 곰팡이 여러분들? 괜찮아요? 무서웠죠? 안개 껴가지고 갑자기 죄송해요. 꺼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되게 이상하게 생겨졌네요. 아직 물이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조금 더 익혀야 될 것 같긴 한데 촉수 부분을 검게 타가지고 사람 머리카락 느낌으로도 했습니다. 어쨌든 맛있는 냄새 납니다. 다시 넣어줄게요. 10분 정도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파이어. 제가 지금 어느 정도 구워졌는데 다 구워진지 사실 모르겠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위가위보 해가지고 한 명이 한번 먹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위가위보! 보! 보! 아이씨 손이 안 펴지네. 큰 거 먹어봐야 이건지 아니건지 알겠지. 아니 물이 몇 천이 된다 아직. 형 이거 아니고 어차피 간디 스콘 뭐 이런 거 없잖아. 해산물은 비브리오 폐증이잖아. 그게 더 빡세. 걸리면 3일 만에 간다. 냄새는 맛있는 냄새가 오징어 살짝 냄새가 나. 오 꼼장어. 오, 꼼장어 꼼장어 냄새가 꼼장어 나. 꼼장어 형님 식감도 약간 꼼장어님. 아, 꼼장어 식감도 날 것 같기는 해요. 라닥하고 그냥 저먹어. 나 먹어볼게요. 초배를. 오 지금 꼬득꼬득해요 소리가. 즙 같은 거 나오고 뭐야? 지금 맛은 뭐냐면은 걔 내장의 맛이 나. 나는 그냥 꼬득 씹히면서 즙이나 이렇게 살짝 나올 줄 알았는데 걔 내장이 입 안에서 흘러버리니까. 너 안구에 즙 있다. 이거는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비린내는 나 안 나. 비린내는 안 나. 그러면 익은 거야. 아 맞아. 모르잖아. 모르는데 비린 맛이 잡혔다? 그럼 먹어도 된다. 작은 거를 먹어볼게 차라리. 야 맛있다. 깨한다. 깨한다 임마. 라떼네. 식감이 너무 찰져. 아자자작 아자작 힘줄 다 부셔버린 식감. 내가 개세지는 그런 식감 뭔지 알지? 정력식 정력적인 거. 몇 번을 전후. 일단 큰 거 좀 자르자.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르동. 롯데비타 노딱이네 바로. 작아서 안 돼. 이거 다 익은 거 같거든요. 요거는 여기다가 싹 올려줄게요. 예. 숯불은 이렇게 올려주고 에어프라이기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버려. 이야 이거 봐봐. 와 우와, 이거 그냥 뭐 탁 아니야? 에어프라이도 다 된 거 같거든요. 이거는 양념들 이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부 완성됐습니다. 바로 한번 슈베알 해볼게요. 숯불구이는 제가 맛을 봤기 때문에 무섭진 않습니다. 근데 에어프라이 여기에 참 통통하게 좀 무서워. 숯불 이거 한번 보자. 서로 골라주자 형. 난 이거 조그만한 거 줘. 서로 먹여주게 하자. 난 큰데 니네 많이 사랑하네. 슈베알. 오징어 탔네? 약간 나면서 오징어 안에 걔 내장이 살짝 들어간 느낌이에요. 안 익었나? 봐봐 내가 아까 이런 생각했거든? 이건 안 익을 수가 없어. 저희가 숯불에 30분을 조졌거든요. 걔 내장이야. 내장 향 때문에 사람들이 말미잘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오징어랑 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마요네즈 딱. 와 아 숯네. 형님들 혹시나 기회 되시면 마요네즈 꼭 준비하세요. 더 신기한 거는 이게 일파만파 우리나라에 퍼진 게 아니라 딱 거기에만 있대. 원래 맛집은 안 알려주거든. 시장 참숯구이처럼. 시장 참숯구이가 어딘데? 동상동에 위치한데 그 아무도 안 와. 저희 외삼촌이 하시는 가게입니다. 근데 어때요 형 맛은? 식긴 식었지만 먹을만하고 오징어 눈알. 나는 매운탕도 다음에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게 탕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 탕탕해져가지고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 더 먹어보자. 어? 더 먹어야 돼? 맛있는데요? 이거는 별미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제가 동해에서 잡아서 먹는 그런 건 완전히 다르다고. 꼼장어 냄새도 약간 나면서 식감도 꼼장어 느낌. 꼼장어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사 먹을만 한 것 같아요. 15,000원에 팔면 먹을 것 같아. 15,000원이면 5,000원 먹지. 난 여기 가게에서 공짜로 주셨어. 아드님이 내 구독자라고 해가지고. 항리집입니다. 항리집. 거기만 그쪽에, 파는 거야? 아니 거기에 포차 있는데 거기에만 판다고 하시더라고. 에어프라이기 이제 한번 가봐야죠. 이거 한번 먹어봐라. 얘가 오, 그나마 괜찮네요. 좀 탱탱하게 잘 익은 느낌이거든. 가보자. 슝 날아서 내 아가리로 들어오는 거야. 요리야 미료. 숯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맛? 맛있지 근데? 이거는 15,000원 이상에 25,000원. 에어프라이기라는 게 훨씬 맛있고 훨씬 더 안에 육즙이 차있는데 육즙이 비리지 않고 맛있어요. 덜 익은 느낌은 완전 아니고 소프트해지면서 응응응 맞아. 그게 덜 익은 거 아니야?
안 오냐? 안 해봐. 약간 오는데? 나 하나도 안 오고 겉바속 쪽이에요. 속에 지금 그 내장 같은 그 느낌이 너무 맛있게 자르. 아내가 말캉해서 경계심이 들 수 있는 맛이긴 한데 만약에 식당에서 줬으면 그런 의심 안 하잖아요. 전 제가 요리해서 저한테 의심을 하는 거고 식당에서 매뉴얼대로 요리를 해서 줬는데 이 맛이다? 이게 말미잘이라고? 진짜 이거는 그 동네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맛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 에어프라이기에도 구도가 있잖아. 가운데 있느냐? 가장자리. 아, 내가 가장자리에 있을 수도 있거든. 이거 먹어봐 형. 이거 자리가 좋아. 이거 적당히 타가지고 이건 한번 비교해볼게요. 나는 양념 말고 이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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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살아있네. 아. 이거는 안까지 거의 익어가지고 비린 게 하나도 없어. 거의 익었다고? 이 정도 감안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무 간 안 한 거 먹어볼게요. 자체 속은 간이 분명히 있을 거야. 먹어볼게요. 초밥 알아요? 고소하다. 형 뭐 살짝 온 것 같아 지금. 아 이게 약간의 소스가 필요할 것 같다. 나는 좀 비기너 이런 맛의 비기너. 나는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나중에 살아있을 때 맡았던 냄새 향이 입에 살짝 퍼지더라고. 아. 근데 그 정도 감안한 거 치고는 괜찮아. 맛있어. 1티어 1티어 큰 거 한번 먹어봐 형. 마지막으로 입에 넣고 끝내자. 진짜 맛있다 이거. 고기 부위 같아. 양념 안 한 거 맛있지? 내가 처음 느껴보는 맛이라서 거부감이 느낄 수 있는데 약간은 있을 수 있는데 해산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하면 충분히 좋아할 맛일 것 같아. 진짜 식감이 대박인 게 손질 딱 해서 벌렸을 때 꼬불꼬불꼬불하게 있어요. 그게 고기 힘줄처럼 다다다다 끊어지는 그런 식감이에요. 꼼장어 다섯 개를 겹으로 쏴가지고 그렇게 먹는 식감이 이 식감이에요. 우두두둑 맞지? 결론적으로는 요리를 잘하면 맛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식당에 가서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탕은 진짜 맛있을 거야. 매운탕은 진짜 맛있을 수 있어요. 거기 문 열었나? 갈까? 가자! 이거 챙겨가야지. 가서 먹어야지.